최근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일 이슈입니다. 자녀 대학 부정 입학 논란과 관련해 고발을 당했는데요. 그래놓고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고발을 대응한다고 하더니 최근 검찰에 고발장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까지 청구했다고 합니다. 피고발인의 고발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인이 결백하다면서 고발했던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난리를 쳤던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김기태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상근부회장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병우 성신여대 교수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고발을 했는데요. 이건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가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를 받았고 예일대와 성신여대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고발을 한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미국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서울대에서 지원을 받았고 어떻게 EMBC 제일 저자와 심지어 과학경시 대회에 이걸 활용했는지, 왜 서울대학원 소속으로 이름을 올린 건지, 그리고 원정 출산 논란까지 터진 상황이고 딸은 이미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가 되었듯이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분명 나경원 원내대표를 특정해서 고발을 진행했는데 왜 자유한국당이 공식 대응에 나섰는지도 의문이고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렇게 당당하게 무고죄를 언급해놓고 국민들한테 겁주면서 보여주기식으로 당당한 척 하려는 게 누가 봐도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안진걸 소장은 오래전부터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유명한 분이신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유령단체라는 식으로 명예훼손까지 했습니다. 이에 최근 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밝히기도 했지만 안진걸 소장은 2차 고발을 진행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당당하면 토론을 하고 고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그냥 아들 비자를 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 국적 밝히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들을 과거 부산에서 나왔다면서 부산 어머니라고 하다가 갑자기 서울병원에서 나왔다고 하더니 또 서울 친정집에서 나왔다고 하고 도대체 말이 왜 계속 바뀌는 것 같죠? 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원정 출산에 대해서 비판하자 말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회피하지 않나. 여러모로 의혹투성이네요. 아니, 아들 고등학교 당시 의혹들을 밝히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한국에선 언론과 검찰이 이미 한통속이라 생각이 들기에 답이 없고 이걸 미국으로 넘겨서 제대로 조사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시 USA 등 해외 거주자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예일대까지 소식이 전해졌고 사건이 꽤나 커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내용들 끝까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위에 널리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